우리나라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아직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달부터 백신 예방접종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위해 10부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지난 2일 8, 9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전 예약 시스템 장애를 막기 위해 10부제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날짜에만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일반 연령층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부제로 예약을 진행하고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mRNA 백신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중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중증 질환자, 거리 노숙인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맞춤형 접종 대책도 추진됩니다. 사전 예약은 8월 5일부터 콜센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과 보건소 현장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8월 26일부터 mRNA 백신으로 시행됩니다. 중증 질환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항암 치료 등을 위해 수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서도 접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치료받는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율접종 희망 의료기관은 8월 초 수요 조사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며 접종은 8월에서 9월 중 mRNA 백신으로 시행됩니다.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또는 전파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과 입국 이력이 없어 사전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가 보건소에 현장 방문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며 얀센 백신 또는 mRNA 백신으로 시행되고 대상자들이 방문하는 시설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요양병원 시설 등 신규 입원 입소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해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보호합니다. 75세 이상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별도 기간 없이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별 예약 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며 60세에서 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일입니다.